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시장 자동화 관련해서 9번째를 에피소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데이터의 코드에 약간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10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할 거예요. 10번째는 이제 10번째가 아마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번째는 웹 실시간 리얼타임 웹 인터페이스 웹 유저 인터페이스 요걸 할 거예요. 요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좀 바뀐 내용을 조금 지난 에피소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걸 먼저 이해하셔야지 다음 에피소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은 EXS 파일이에요. 코드 지난 에피소드에 첨부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lias 주고 다음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랜덤 주고 화폐 단위는 일단 원화, 일본 엔화, USD, 중국 위안화 를 줬어요. 그리고 유저는 이렇게 애월 유저 해서 랜덤하게 5명 이렇게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5명도 많으면 3명 정도 하면은 3명이 그래라는 게 되겠죠. 나중에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한 1000명이나 한 1만 명 정도 넣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이렇게 종류를 좀 추가했습니다. 요런 다양한 상품들을 넣었어요. 요런 상품들을 이제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내용이에요. 구매 판매이고. 그리고 기타 내용들 조금 나머지는 이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이 새로운 데이터 관련되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좀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스플 로그라고 하는 거, 한스플 있고 그다음에 한스플 로그라고 하는 게또 별도로 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요게 뭔지 요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플에서 있고 또 스플 로그라고 또 별도로 하나 또 추가했습니다. 스플 로그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하는 역할이 뭔지도 제가 말씀드릴 다시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이 바뀐 부분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서버가 대폭 좀 수정이 됐어요. 다음 트랜지션 서버는 이중과 동일합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서버 내용을 보시면은 코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볼까요? 위에서 간단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천히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대략적으로 개요 요것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이 코드의 역할이 뭔지 일단 코드 시연부터 먼저 해보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내용 좀 바뀌었고 그리고 이 파이낸셜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데이터도 내용이 조금 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 보통 일반적인 회계 항목, 회계 계정 중에서 많은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했는지 그것도 또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부터 먼저 볼까요?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믹스, 액토, 리셋.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일단 초기화 시키죠. 완전히 초기화 시켰어요. 깔끔하게 텅빈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IX example 이전에 우리 봤던 IX example 파일 열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 있죠. 하단 부분에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먼저 한스플 만들고 다음에 한림스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을 100개 정도 그래를 100건 정도 수행을 할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을 해보죠. IX 환경에 들어가서 한스플과 스플 엉뚱한 게 들어갔네요. 다시 복사하고 이렇게 스플과 한스플을 두 개, 456번, 458번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을 이제 시작할 텐데, 트랜잭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스플의 상태가 어땠는지 볼까요? 한스플 상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한스플 이렇게 텅 비어 있죠? 한스플 네임만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다 닐닐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한스플 로그, 조금 전에 봤던 그 로그도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플도 마찬가지예요. 스플도 텅 비어 있는 상황. 똑같이 비어 있죠. 그리고 유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월 유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애월 유저 1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 돈도 없죠. 돈도 전부 다 밸런스 1,000원 밸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외화는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엔화도 없고 위안화도 없고 달러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제표가 다 지금 현재 제로죠. 캐시만 1,000원 돼 있어요. 이 캐시가 은행 계정에 잔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항목이라든가 손익계산서 항목에 있는 것도 다 제로,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백건의 거래를 수행할 겁니다. 이렇게 거래해서 백건을 수행을 해보죠. 백건을 거래로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IEX 여기에 있는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넣어뒀던 상품들 있잖아요. 상품들을 이 다섯 명 사이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100건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100건을 진행을 하면 그 100건에 대해서 각각의 재무제표가 그에 따라서 갱신이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100건을 진행을 합니다.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멋지죠, 그죠? 열심히 지금 다섯 명 사이에 100건의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 상황에서 결과를 일단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풀을 보죠. 수풀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주도 한 수풀입니다. 한 수풀 이렇게 로그가 로그 자료죠. 로그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크런트 해시, 프리비어스 해시 해서 뭐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한 수풀입니다. 한 수풀 로그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100개나 200개 정도 들어 있겠죠. 그리고 수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수풀이죠. 한림 수풀, 제주도의 한림 수풀의 화면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보다시피 이렇게 이번에 수풀입니다. 수풀 로그로 돼 있죠. 수풀도 current hash와 previous hash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백건의 거래에 의해서 그 거래를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저를 보죠. 애월 유저와 그러니까 애월 유저 1, 애월 유저 2, 애월 유저 3, 뭐 4, 5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다섯 명이니까 우리 다섯 명 구성했었죠. 그러니까 3, 4, 5 각 사용자의 재무제표와 그리고 은행 계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각 사용자, 이용자, 애월 유저 1번입니다. 1번도 이렇게 트랜잭션 데이터, 자기가 관여했던 거래의 아이디, 거래번호, 그리고 통화, 어떤 돈으로 KRW로 했는지, 원화로 했는지, N화로 했는지,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 누가 사고 누가 판매했는지. 그죠? 애월 유저 1번이 관여된 모든 거래가 이렇게 트랜잭션 로그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쭉 이렇게 거래했던 것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런시도 보시면은 크런시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면 이렇게 밖에 있죠. 지금 보시면은 트랜잭션 데이터군요. 아직까지 트랜잭션 데이터, 트랜잭션 가까이 트랜잭션의 데이터들입니다. 이게 크런시예요. 크런시는 현재 밸런스가 조금 전에 1,000원에서 44,100원으로 좀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화나 원화만 있고 나머지 돈은 없죠. 저 밸런스 시트도 조금 전에 다 제로였잖아요. 제로인 상황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나 혹은 플러스로 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 항목들과 손익계산서 항목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런 구성입니다. 다른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만 더 볼까요? 애월 유저 5, 5번 유저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5번은 전혀 거래에 참여한 게 없군요. 4번을 보죠.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은 3번도 똑같이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했고, 그리고 그래도 뭐 도난 사건이 있었다거나, 혹은 뭐 판매 원가가 어떻게 증가했거나, 혹은 트랜스포트, 뭐 사무용 비품을 샀다거나 등등등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거래 참여한 거래, 그죠?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등등 거래를 진행을 했고, 그 거래를 진행한 결과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다시 표시돼 있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어떻고, 그다음에 고정 자산이 어떻고, 투자 자산이 어떻고, 무형 자산이 어떻고, 재무 자산이 어떻고 등등등등 재무제표 항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다음 에피소드 우리가 다음에 할 거는 뭐냐니까 방금 봤던 것을 웹으로 옮겨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업데이트 되는 것을 웹 브라우저 상에서 같이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네. 크롬을 쓸 겁니다. 크롬 상에서 그래서 창을 한 5개 정도 열어놓고 그 5개 창에서 각각 이거 좀 그림을 좀 그려서 말씀 좀 간단하게 드릴까요? 창을 뭐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요게 1번 유저이고 다음에 2번 유저, 3번 유저, 4번, 5번 창을 열어두고 이 창에 은행 잔고 내용 그죠? 그리고 2번 유저, 3번 유저, 4번 유저 그리고 밑에 재무제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기 표시되도록 해서 재무제표의 항목들과 은행 잔고의 항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1초 혹은 0.5초 간격으로 땅땅땅땅땅 업데이트 되는 것을 우리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요 크롬상에서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한 가지 보완을 해서 얘기를 할게좀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여기에 이게 상당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겁니다. 왜큰 거냐니까 우리나라 이미 회계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어요.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또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도 있고 그리고 정권사도 있고 정권거래소도 있잖아요. 거래소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재반 시스템을 여러분들 방금 보신 이 화면, 이 화면이 안 믿기겠지만은 100%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100%. 100% 대체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 모든 시스템들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대략 뭐한 100만이 좀안될 거예요. 90만에서 100만 사이입니다. 90만에서 100만 사이의 인구가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를 우리 ABC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시뮬레이션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뱅크와 그리고 마켓 시스템 두 개로 완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요 완전 자동화된다는 게요 요걸 보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보고 이해가 되신다면 아마 회계학이나 세무 관련해서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이해가 좀될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는 개발자들인데 개발자들은 그쪽 분야의 지식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회계사가 대략 2만 5천 명 정도 있을 거예요. 2만 5천 명이 뭘 하느냐니까 회계 감사라는 걸 합니다. 회계 감사. 이걸 어카운팅 오딧이라고 그래요. 어카운팅 오딧인데 어카운팅 오딧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거는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되었는지 따라서 따르고 그리고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 또는 기관이죠. 기관의 재무제표를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작성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몰라서 잘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계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세무사도 역할이 있어요. 세무사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세무사도 한 15,000명 정도 가까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세무는 이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고
그리고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직종이에요. 두 직종 합쳐서 우리나라에 거의 한 4만 명 정도가 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안 믿기겠지만은 방금 보신 요 시스템으로 100%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100% 자동화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네요. 요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 우리가 웹 기반 시뮬레이션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코딩 의도라든가 용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요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회계 감사라든가 혹은 또는 세금 세 뭐라고 납세라 그러나 납세라든가 요거는 분기 혹은 반기 혹은 연도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ABC 시스템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 소득이 발생하면 그 즉시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 반기, 연도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회계감사, 회계세무에서는 기존 회계 세무에서는 불필요한 계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필요한 계정.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어카운팅 리시버블, 어카운팅 리시버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외상 매출 그렇죠.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입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혹은 어카운팅 페이어블, 어카운팅 페이어블. 요거는 이제 외상 매입이죠. 외상 매입. 우리나라 용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등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지워버렸잖아요. 지워버렸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회계를 지금처럼 분기나 반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어카운팅 리시버블의 성 미리 지급했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 채무에 대한 어떤 뭐 단기 채권이라든가 등등인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그래서 ABC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 ABC죠. ABC 시스템은 기존 대비 3분의 2 혹은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계정 수가 필요한 계정의 수, 필요한 계정의 숫자가 2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회계나 세무가 간편하다는 거죠. 회계 또는 세무가 간편하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니까,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재무제표, 기존의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세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작성하는 거고, 작성을 따라서 허위 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죠. 의 가능성 산재하고 있죠. 그래서 회계사라든가 혹은 세무사라든가 혹은 관세사라든가 이런 직종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ABC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AB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면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기록된 것은 된 것은 위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다섯 명이 그레이를 하는 걸로 시뮬레이션 했었잖아요. 유저 다섯 명을 우리가 IX 파일에다가 있나요? 잠시 보죠. 잠시 보시면은 세 명을 했군요. 세 명을 했으니까 아까 4번하고 5번이 안 나왔네. 보다시피 이제 세 명이 서로 그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허위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사지 않은 것을 샀다고 하거나 팔지 않은 것을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ABC에서는 사지 않은 것을 샀다고 하거나 팔지 않은 것을 팔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거래는 상호, 쌍방,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지 않은 거래, 없는 거래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짜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어떻게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의한다고 해야 되나요? 담합을 한다 그러나요? 담합해서 둘이 같이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 요거는 기존의 재무제표나 세무 관련해서 이건 가능하죠. 기존의 재무 회계
시스템 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탈쇄도 가능하고 그래서 장부 조작도 가능하고 분식 해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런데 ABC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 하니까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A가 자기의 장부를 허위로 사지 않은 것을 샀다라고 기록하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B라는 사람이 팔지 않은 것을 팔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이 팔지 않은 것을 팔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B가 그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C로부터 누군가 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C는 누구한테 사야 되나요? C는 D로부터 그것을 어딘가 조달했겠죠. 이렇게 꼬리를 물고 연결되니까 결국 70억 인구가 다 서로 간에 물고 물리게 돼서 하나의 사설, 체인을 구성해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재무제표의 장부의 어떤 항목을 위조나 변조나 수정이나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69억 9,999만 999명의 장부도 똑같이 위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BC는 사실이 아니면 시당초 기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방금 이 보여드린 게 그 시스템인데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죠. 굉장히 코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드도 이번에 좀 코드가 좀 추가되긴 했습니다만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서버에서 코드를 약간 추가를 좀 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그 코드도 많이 추가하지 않았어요. 많이 추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한 5분 정도 시연을 봤던 요 내용이 놀랍게도 안 믿기겠지만은 우리나라에 100만 명, 90에서 100만 명의 업무를 충분히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에피소드, 10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번에는 웹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한번 보죠.